직조트를 이용한 양말목 공예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여기 16cm, 16cm 정도 되는 틀을 준비를 해주시고요. 인터넷상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먼저 세로실을 먼저 걸어주세요. 가로실 먼저 하셔도 되고, 세로실 먼저 하셔도 됩니다. 먼저 숫자대로 다 이렇게. 이걸 만들어서 티코스터로 이제 사용을 하실 거예요. 컵받침 사용하시는 걸로. 색깔은 섞어서 하셔도 되고, 그리고 또 다르게 하셔도 돼요. 여러 가지로. 자, 위쪽에서 올라왔으면은 두 번째 실에서는 아래쪽으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를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교차가 되도록 해서 끝에서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여기서 위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아래에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세요. 끝에 고리에 걸어주시고 위로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런 방식으로 끝까지 해주시면 되세요. 한 번은 위로, 한 번은 아래로. 해서 마지막에 걸어주고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한번 짜임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이제 다 직조를 하였습니다. 그래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해서 다 했고요. 이제 가장자리를 이제 마감하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요. 이제 옆에 있는 거를 하나를 들어 올리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것도 들어 올려서 두 개를 엮어 주시면 되세요. 아래에 있는 거를 위에 있는 거에다가 넘겨서 위에 있는 게 가운 앞으로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그 다음 것도 들어주시고 아래에 있는 거를 위쪽을 넘겨서 빼내주시는 거예요. 다시 한번 더 아래에 있는 거를 위쪽으로 넘겨주시는 거.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게 고리 안으로 들어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. 위에 있는 게 고리 안으로.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바퀴를 뺑 돌아가면서 엮어주시면은 이제 자동적으로 가장자리가 마감이 되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해주시고 그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당겨서 고리 안으로 넣어주세요. 자, 이렇게 한 바퀴 다뺑 돌아서 옆쪽으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. 살짝살짝 늘려서 옆선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티매트가 완성이 되었고요. 끝부분은 그대로 놓지 마시고 여기 맨 마지막 고리에다가 한번더 아래쪽으로 넣어서 쭉 빼주시면은 이제 매듭이 되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 쭉 당겨주시고요. 이렇게 해서 티매트 완성이 되었습니다.